저는 피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트는요, 키치 크레용 컬러를 활용한 건데 이름은 크로우 키치 드롭이에요. 굉장히 아트 이름이 많은 것을 들어가 놨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 크로우 캐논이라고 있죠. 제가 요 그릇을 보고 이렇게 아트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화이트랑 키치 민트 사용해서 요거 아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 컬러로는 이렇게 화이트나 밀크라떼 두 가지 둘 다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화이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화이트 전체적으로 얇게 올콘트 진행해 주시고요. 경화할게요. 그 다음에 사용할 컬러를 덜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덜고 그 다음에 젤 스타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젤 스타터까지 젤 스타터. 네, 이제 아트 따라하기 이벤트예요. 1g 이벤트에서 본방사수 아트 따라하기 이벤트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아트 할 때는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발색이 좋아서 보통은 원콧만 진행을 하는데 이번 아트에서는 투코까지 해주셔야 이 아트가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또 스탠다드 화이트를 얇게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니 오벌 브러쉬를 준비해주세요. 피오떼 C1 미니 오벌 브러쉬. 젤 스타터에다가 브러쉬 이렇게 묻혀가지고 거의 먹여준다? 이렇게 떠서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치 민트 컬러를 풀어주세요. 샥샥샥샥. 어서오세요. 이렇게 샥샥샥샥 풀어주시고 나서 조금 브러쉬에 흥건하게 적셔준 상태에서 놓습니다. 화이트 경화 안 했어요? 화이트 경화 안 하시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톡톡톡 이렇게. 그래서 드롭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톡톡톡. 이때 완전 동그랗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미니 오벌 브러쉬 생김새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동그랗잖아요? 그럼 되게 징그러워요. 자, 이렇게 크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거, 아주 작은 도트를 또 중간중간에 톡톡톡톡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그냥 너무 동글동글하고 다 떨어져 있다 하면은 좀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끝에 부분에 좀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도 있어요. 좀 보시면은 안 뭉잖아요? 이렇게 좀 어디는 뭉쳐있고 어디는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블랙으로 하면은 달마시안이나 약간 젖소무늬처럼 할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디는 이렇게 뭉쳐있고 어디는 좀 이렇게 퍼져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만한 점들이 또 있잖아요. 활용도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 플라워 패턴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표면이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보통 화이트 투코트하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다 일일이 다 그려주시면은 볼록볼록하게 나와서 또 오버레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얘는 그냥 한 번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표면이 깔끔하기 때문에 바로 매트탑으로 마무리해도 될것 같죠? 자, 그래서 경화할게요. 그다음에 바로 실키탑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 오버레이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게 빨리 끝나죠? 약간 손톱 얇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더 탑이나 빌더로 오버레이 하고 나서 탑, 실키탑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실키탑 미경화질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닦아주면 끝. 짠. 뚝딱뚝딱 끝. 이렇게. 아트가 금방 끝났어요.